테슬라 이 맛을 타는 거지. 어? 모자 훅훅. 자,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구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귀한 물건을 들고 나왔어요. 언박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CCS 콤보 1 어댑터라고 해서 테슬라 슈퍼차저 말고 일반 충전기, 급속 충전기나 또는 EPIT 같은 곳에서 DC 콤보로 충전할 수 있는 어댑터예요. 지금 테슬라 사이트에 아주 난리가 났죠. 이거 물건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거 사온 게 아니라 저 아는 지인이 언박싱을 대신 해달라고 해서 한 일주일만 빌렸어요. 사용 좀 해보겠다고 해서 아직 포장지도 안 뜯었는데 언박싱을 이거 해보려고 해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고. 저도 지금 처음 듣거든요. 아, 요거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지금 판매하는 가격이 29만 9천 원인가 하니까 3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정품으로 나오기 이전에 뭐 중국산 모델이 있었는데 75만 원인가 팔렸던 것 같아요. 배는 좀 길다란 형태고 얘는 되게 그 간촐하게 짧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나는 언제쯤 살 수 있을까나 이거. 타이완에서 만드래요? 뭐 어디서 열어야 되나? 어디서 열지? 테이프를 벗기면서 이렇게 뜯게 돼 있어요. 맞는 거야? 뜯어서, 맞네. 뜯어서 열면 요렇게 생긴 어댑터가 하나 딱 들어있고. 이건 안에 아무것도 없어? 김에 들어가 있는 거 하나 들어가 있네요. 진짜 뭐 언박싱 할 게 없네?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보다 무거워 이거. 요게 DC 콤보 어댑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쪽은 테슬라 쪽 커넥터고 요걸 꽂고 DC 콤보 어댑터를 꽂으면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테슬라를 제가 타면서 가장 불편했던 충전은 뭐냐면 테슬라를 타고 다니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슈퍼차저 시스템을 이용하면 충전이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기는 한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없는 게 아주 큰 불편함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을 하다가 충전할 일이 생기면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슈퍼차저로 충전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일반 국도에 개인 사유지에 슈퍼차저를 놓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슈퍼차저로 충전을 하는 시간 동안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나대지에 슈퍼차저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라리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소가 있다라고 하면 충전하는 시간 동안 밥을 먹거나 뭐 차를 한잔 마실 수 있는데 슈퍼차저를 제가 이용하면서 주변에 시설들이 있는 곳을 거의 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번에 이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 저희들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여기 꼭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예전에 유튜버들 보니까 이거를 꼭꼭 꽂으면 안 된다고 했나? 이거를 꼭꼭 꽂아야 된다 그랬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둘 다 해보면 되지 뭐 실제로 나가서. 제가 요거 들고 한번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EPIT 이전에 나왔던 급속 충전기 거기에 충전도 해보고 슈퍼차저로도 충전을 해보고 EPIT에 가서 충전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테스트하러 이제 갑시다. 지난번에도 똑같이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이거 여기 보면 요거는 당연히 PNC가 지원이 안 되는 차량이니까 일반 충전을 누르고 저는 회원가입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 비회원으로 차량 정보가 문제네. 이게 차량 정보가 있을까? 차량 정보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객센터가 여기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네, 수고하십니다. 저기 제가 EPIT에 와 있는데 제 차량이 지금 테슬라 모델 3예요. 근데 모델 3는 원래 이제 충전기 단자가 안 맞아서 제가 이 DC 콤보 어댑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시가 저희 쪽에 내려왔는데요. 네. 단자가 있으시더라도 저희 미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게 되시면 위험 부분이 있으셔서 네. 저희가 지금 테슬라 차량은 사용 안 되시는 걸로 그렇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위험하다고요? 네, 죄송하지만 다른 충전기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충전소를 EPIT은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네요.
EP 빼고 나머지 급속 충전기들은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EP셋에서 일부러 사용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테슬라 충전기 있는 데로 가야겠다. 주유를 하는데도 줄 서서 주유를 하는 거야. 근데 전기차가 많아지면 전기차도 저렇게 줄 서서 하게 되잖아. 일기예보는 안 하죠. 추워. 바람이. 아, 오늘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자, 저는 여기 하남 스타필드에 있는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소 앞이에요. 이 충전의 속도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금 배터리가 30% 중반대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속도 확인해 보고, 저쪽에 일반 전기 급속 충전기가 또 있으니까 어댑터를 사용해서 충전을 했을 때 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일단 슈퍼차저 먼저 충전이 시작이 되면서 여기 보면 지금 32%인데 1kW, 6kW 쭉 올라가고 있죠. 아, 집에서 충전하면 한 7kW 정도 충전하는데 여기서 더 빨리 안 되네. 지금 차들이 많아서 그런가? 보통은 슈퍼차저로 제가 충전을 했을 때 100kW에서 110kW 정도 급으로 충전을 해요. 129원. 여기 얼마 충전되는지 금액도 여기 표시가 되고, 슈퍼차저의 충전수마다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지역은 주차요금까지 있는 곳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1kW당 250원 정도가 표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300원이 넘는 데들도 있어요. 어떤 데는 분당으로 계산하는 슈퍼차저도 있더라고요.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오늘.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속도가 지금 막 꽂고 얼마 안 됐을 때 42kW 정도밖에 속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여기서 충전을 그만두고 저쪽에 급속 충전기에 가서 DC 콤보 어댑터를 껴서 충전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일단 여기서 충전을 끝내 볼게요. 플러그 A가 이쪽이고 이쪽이 B인가? 저희는 차데모가 아니라 DC 콤보로 충전을 할 거예요. 아, 이거 설레는데. 신용카드 금액 3만원을 일단 결제하고 밖에 나와서 슈퍼차저가 아닌 곳에서 충전을 처음 해봐요. DC 콤보 이렇게 생긴 커넥터고요. 얘를 먼저 꽂고 얘를 꽂으면 안 되고 안 들어가네. 다시 이 커넥터에다가 이 어댑터를 먼저 꽂고 딸깍할 때까지 이렇게 꽂아주면 여기에 보면 이 현재 이 차량의 충전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지금 34%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제 차량을 보면 또 지금 현재 차량의 퍼센테이지를 충전기에서 그대로 읽고 있어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EP셋에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읽을 수 있다는 건 사실 EP도 충분히 이 기술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일단 지금 현재 충전이 어떤 속도로 충전이 되는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차량이 충전하는 속도가 61kW로 충전하고 있어요. 아까 슈퍼차저에 아마 차가 많아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45kW 정도의 충전 속도를 나타냈거든요. 오히려 지금 여기가 충전 속도가 더 빠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61kW니까 물론 100kW까지 충전이 되진 않는 것 같고 현재 상태로는 그래도 60kW 정도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남은 시간 50분 충전하는 동안 저희는 여기 밑에 내려가서 밥 좀 먹고 그 EP 까느라고 밥도 못 먹고 오전부터 달려갔는데 충전이 안 돼서 되게 허무해요. 갔다 와서 나머지 충전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밥 먹으러 갑시다. A few moments later. 충전이 다 됐다고 이게 핸드폰으로 신호가 왔어요. 지금 몇 킬로와트나 충전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54kW 충전했고 충전 금액이 23,219원. 진짜 비싸다. 자, 종료. 그냥 안 뽑힌다? 아, 얘도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 얘도 이걸 눌러서 빼고 얘도 눌러서 빼고. 요거가 있으면서 확실히 충전이 좀 편해지긴 했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똑같은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면서도 고속도로 충전소에 있는 EP 충전소에서 충전을 못하게 했다는 건 약간 좀 많이 아쉬워요. 많이 정말 안전성 때문에 충전을 못하게 했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뭐 제 뇌피셜이지만 어떤 근거는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까? 아, 이제 충전 다 됐다. 이제 갑시다. 100% 충전했네, 그 덕에. 충전해보니까 확실히 슈퍼차저와 거의 비슷한 속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저 DC콤보 어댑터만 있으면 사실상 테슬라를 끌고 다니면서 충전소에 대한 자유로움이 월등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인프라가 늘어난다는 거죠, 사실. 테슬라가 빨리 이 DC콤보 어댑터가 공급이 돼서 저한테도 빨리 하나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약 걸어놨는데 아직 소식이 없고 아마 내년 봄쯤에 공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 콤보 어댑터 빌려주셔서 저 일주일간 좀 써보고요. 고맙습니다. 빌려주신 분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이거 돌 맞은 것 같아. 그때 깨졌어. 눈 꺾였더라고. 근데 계속 뭔가 했더니 레인지로버 할 때 돌 맞지 않았나 싶어. 시작하면 돼?